안녕하세요. 기아대체 기대 인터뷰 MC를 맡고 있는 이지선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으로 하얀사자 미술학원의 원장님 오셨습니다. 송인종 원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손인종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13년 전에 네. 동부이촌동에서 미술학원을 개원하면서 하얀사자가 시작됐습니다. 하얀사자 미술학원. 네. 미술학원 개원하시기 전에 키르기스탄에 6개월 정도 머무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가셨는지 또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네 명의 형들과 함께 팀을 꾸려서 실크로드 여행을 했었어요. 네. 인천 항구부터 시작해서 중국, 카자흐,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까지 42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실크로드 지역에 어려운 이들과 함께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신 지역을 방문했었어요. 일부러 선교사님들을 방문하려고 가신 거였어요? 네, 실크로드에 계신 분들. 네네. 그런데 특별하게 네.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동네 곳곳마다 탱크가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과 구소련 전쟁의 여파로 네. 동네마다 탱크가 있었는데 그게 러시아군이 남기고 간 탱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아이들이 마땅한 놀이터가 없으니까 그곳에서 탱크를 놀이터 삼아서 노는 아이들 보면서 총을 들지 않고 있는 디자이너로서 전쟁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졸업 작품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어떻게 그 작품으로 담으셨을까요? 그때가 2006년 월드컵 기간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들이 월드컵 국가대표를 응원할 때 아프가니스탄과 다른 나라들은 응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문구를 빨간 티셔츠를 입고 광화문 광장에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한 돈을 넣어서 그 아이들에게 관련된 분들에게 보내는 작업을 또 했었습니다. 남다른 청년이시군요. 우리 하얀사자 미술학원이 굉장히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좀 자랑해 주세요. 특별한 것은 없고요. 대승부터 시작하는 일반 화실과 좀 다르게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가볍게 낙서처럼 표현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기 시작하는 건가요? 날개가 달린 말을 그리고 싶다. 그 말이 탱크 위에 있다. 그런데 그 탱크가 바다 위에 있다.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표현해내는 인터넷 자료를 보면서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생각한 것들을 그 순간에 표현해내면 재밌잖아요. 그 미술학원 처음에 가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않은 미술학원이군요. 맞습니다. 다녀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요. 성인도 다닐 수 있나요? 성인은 제가 작년까지는 받았는데 지금은 받지 않고 있어요. 안 받으신다고 합니다. 우리 자폐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 오티스타의 CI를 직접 디자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오티스타와 함께 하셨는지 또 그 이후에 또 스페셜 올림픽
LGBT에게 멘토로 활동하신다고요? 네, 제가 하얀 사자를 시작하고 초반이었어요. 네. 중학생이 하얀 사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중학생이 매주 토요일마다 지적장애인들을 봉사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티스트였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그 단체 설립하신 분께서 로고 디자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라는 말을 그 중학생을 통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티스트의 정체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스케치를 하고 컨셉을 정리한 뒤에 오티스트를 시작하신 그 교수님 하얀 사자를 모셨습니다. 아, 그래서 1대1로 제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 네네네. 제 프레젠테이션을 보시고 교수님께서 마음에 흡족하셨나 봐요. 그대로 받아주시고 제가 나중에 로고 가이드북까지 제작해드렸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스페셜 올림픽과도 연결이 되었고 이번에는 서울대 공간을 빌려서 미술과 음악 그 수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아마 자폐를 가진 학생들을 대하고 또 교육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디자이너로 활발히 활동하시는 안동민 교수님과 학원 운영을 같이 하시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봐왔던 학생들이 입시 학원으로 보내는 게 제가 늘 안타까웠어요. 아이들을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해외 입시반을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던 찰나에 저의 지도 교수님이자 제가 근무했던 에이전시 대표님이시거든요. 그 안동민 교수님과 연락이 되면서 12년 만에 만났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교수님께서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을 같이 교육할 수 있는 분으로 모시게 되었네요. 해외에서 미대를 나와서 국제적인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을 좀 해주세요. 20대의 다양한 도전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것이 곧 30, 40대를 살아가는 밑거름이 된다. 제가 항상 들었던 말인데 제가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디자인과 출신인데 제가 드로잉을 너무 좋아해서 애니메이션과에서 1, 2년을 또 따로 그 드로잉을 배웠어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남들이 가보지 않은 나라들 여행하기도 하고 대기업을 위한 광고와 뭐 책을 제작하기도 했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서 하얀 사자가 탄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꿀 같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기아대책과 함께 해주시는 후원자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났는데요. 어떤 계기로 기아대책과 후원을 또 이렇게 결연을 하게 되셨는지. 코로나가 시작된 그 해에만 두 달을 문을 닫았어요. 그러셨구나. 제가 10년 넘게 악셀을 밟고 계속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열게 됐을 때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학생들이 다시 오면서 하얀 사자가 붐비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이 은혜를 내가 나누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의 이름이 아닌 하얀 사자 이름으로 나누고 있는데 하얀 사자 있는 학생들이 나눔에 동참한다는 것에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함께하고 있는 건가요? 하얀 학생들도 함께하는 거라고 말해요. 하얀 사자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고등 유학생반을 운영하시면서 학생 한 명당 또 우리 기아대책이 한 명 해외 아동 결연을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렇게 하신 어떤 계기 그 결정의 계기가 궁금해요. 특별한 건 없고요. 고등 유학반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초등학교 학생들보다 더 많이 오게 돼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그 학생을 통해서 다른 한 명의 아동에게 나눔이 시작되는 것에 저는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또 미술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둔 부모님께 미술 교육의 전문가로서 한마디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을 어른들은 판단하거든요. 근데 판단하기 전에 아이가 이 종이 한 장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했는지 그 마음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엔진에 제동을 건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칭찬하시면 좋을까요? 부모님들이 구체적으로 넌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것이 뭐지?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미술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다면
다양한 길을 맛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또 순수예술에도 많은 길이 있고 디자인에도 많은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의 이름만 가지고는 알기 어렵거든요. 네. 저희가 뷔페에 가면 음식을 보잖아요. 네. 냄새를 맡고 어떤 음식이 나에게 맞는지 몸으로 아는 것처럼 입시 경쟁에 들어서기 전에 자기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좀 다른 얘기인데요. 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전문가를 만났을 때 갑자기 네, 웃고 네. 싶은 게 떠올랐습니다. 네, 네. 제 아주 친한 친구 중에 네. 이제 그 친구의 딸이 아주 미술을 하고 싶어 하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이 중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걸 더 하고 싶었지만 그거에서 어떻게 사냐, 디자인을 하지 말도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모에게 뭐라고 조언하실 수 있으실까요? 워낙 시대가 빠르게 흐르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어머님들께서, 네. 아버님들께서 아이의 인생에 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답은 아이가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예술가도 디자인 할 수 있고 디자이너도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팔 수 있습니다. 네네. 가장 중요한 건 그 학생 본인의 마음이고 어머님께서 조금 더 아이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까지 물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기아대책의 또 후원자이시고 하얀사자 미술학원의 원장님이신 송인종 원장님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